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우연히 아는 형을 만났는데 이 형 성공했더라고요. 민수야, 형 결혼했다? 인사해, 형 와이프야. 그런데 형의 아내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꽤 잘 놀던 아는 누나였습니다. 민수씨? 반가워요. 되게 웃기게 잘생기셨다. 형 와이프 예쁘지? 근데 우리 송이는 말 한 게 더 예뻐. 내가 애기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대. 아닌데, 육두 문자 없이는 말 못하는 누나였는데. 아, 그리고 송이 첫사랑이 나다? 그리고 끝사랑도 나. 부럽지? 아닌데, 누나 예전에 희왕형이랑 결혼까지 할 뻔했는데. 민수씨? 민수씨는 입 무겁게 잘생겼다. 그치 여보? 아, 저 가면을 벗겨봐 말아. 자, 오늘은 피식타임 1주년 되는 날. 그러니까. 벌써? 역시 우리 피식이들과 함께하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자, 1년 동안 조퇴지각 무단결근 수없이 아니 한 번 없이 출첵해준 이렇게 성실해도 되나의 아이콘 정재영. 네, 최파타의 터줏대감 정재영입니다. 맞아. 그래, 우리 재영이는 진짜 네. 한 번도 네. 그러니까. 정말 감초. 네. 여자는 이런 남자를 잡아야 돼요. 그래요. 꾸준한. 그러니까 꾸준한. 부지런한 남자. 그렇지, 그렇지. 재영 씨 오늘 예 뭐 턱에다가 그 마스크 요즘 아 예 그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그 다리를 접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좀 더 쭉 뻗어 나가기 예, 위해서 예, 아 연예인 병이시죠. 예, 외모 이제 엄청 하고 자기 괜히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막 계속 막 고개 숙이고 막 후닥후닥 지나가고 예, 사실 선글라스도 끼고 들어올까 하다가 네. 예, 오늘 좀 참았어요. 네. 자, 최파타 1년 하더니 이제 패션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이렇게 돈 써도 되나요? 아이콘. 김인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백화점 앰버서더. 아, 근데 이런 아이콘은 처음 들어. 이렇게 예. 돈 써도 되나요? 아이콘은. 예, 예, 예. 이거는 원래 거짓골을 못 면한다의 아이콘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돈 써도 되나. 예.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아. 뭐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축이라는 걸 좀 하세요? 그게 뭐죠? 그래, 어떤 뭐 무한한 포텐셜이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피식대학의 씬스틸러이자 넘치는 매력으로 꽉 닫힌 마음도 활짝 열어버리는 오마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마주입니다. 오마주 씨 오늘 풀메 하셨어요. 네. 예. 집에서 예. 원래 속눈썹도 잘 안 붙이거든요. 집에서 혼자 한번 붙여봤습니다. 밑에 펄도 싹 깔고 네. 예.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네. 꾸밈을 최대한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찝더라고요. 민망하게 오늘 시상식 왔냐고. 네. 아니, 어깨 뽕이 너무 백상예술대상이었어요. 많이들 알아보시죠? 사실 아무도 현재 잘 못 알아보고 있어서 오늘도 최하정의 파워타임 때문에 라디오국 11층 어디로 가요 하니까 그 1층에 로비에 계시던 분이 방청이시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그 최하정의 파워타임 보면은 출근길 사진을 막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치. 혹시나 나 찍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뒷좌석으로 내렸거든요. 두리번 걸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운전석에서 기어서 뒷좌석으로 간 거예요? 기어코 뒷좌석으로 기어가가지고 오늘 출근길 사진 찍혔어야 했는데. 좀 찍히셨나요? 그런 거? 저희도 여기 1년 하면서 한 두 번인가? 그러니까. 정말요? 네. 저희도 다른 아이돌들 많이 출근하는 날 덩달아 찍히는 거죠. 네. 네. 아쉽네요. 아니 근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능도 있고 끼도 있고. 예. 마주가 어제 또 잠을 못 잤대요. 왜요? 오늘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고 정말 집에서 세 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렸대요. 라디오 처음이라고. 꿈속에서 한 세 번 정도 라디오를 했어요, 이미.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녹화가 네 번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막
두근두근거리는 아우, 것도 영광입니다. 이 감정도 예. 별로 잘 안 느낀 지 오랜데 예. 개그맨 전화 됐다고 받았을 때보다 이 섭외 전화가 훨씬 더 기뻤어요. 진짜 제 2023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최하정의 파워타임 나가고 정말 예, 써놨어요. 왜냐면은 이 피식 우리 오빠들이 예. 항상 여기 나가니까 예. 아, 성공하면 저기 나가는 거야. 성공해야겠다. 아, 세미도 나가고 세미도 여기 나가면 무조건 다 나가니까 아. 나도 언젠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기대감으로 조금 욕심내가지고 버킷리스트에 한 6월 7월쯤에 버킷리스트로 구체적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근데 섭외가 돼가지고 오늘 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직접 뵈니까 훨씬 더 좀 애기스럽다 그러나 아무래도 거기서는 좀 커리어 우먼이고 남편을 꽉 잡고 있고 막 되게 지략가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막 지략가. 그래서 그래도 반전도 있고 맞아요. 해서 되게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했는데 더 러블리하네요. 최혜정 예. 선배님께서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담배 안 피러 가냐고 아니냐고 지금 네. 그 캐릭터상 네. 캐릭터상 거기서는 요거는 이제 쭉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예. 작품을 보고 있다.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연기하는 게 너무 그 현실적이고 멋졌거든요. 그렇죠? 진짜 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캐릭터랑은 전혀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서준맘의 세미씨가 한 네. 80%가 싱크로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95%요. 예. 저는 80%가 달라요. 재아름송이는 MBTI도 ISTJ거든요. 그치, 그치. 저는 약간 MFP고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근데 약간 조금 비슷한 거는 배아름송이도 약간 막눈광 예. 맑은 눈에 광인 끼가 예. 있고 그치, 그치. 그 혁이랑 그 배아름송이 부부가 우리네 주변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어떻게 편한 그렇죠. 예, 부부여서 예. 그런 부분은 맞네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김규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서준맘 세리에 이어 이서맘 서준맘 세미에 이어 이서맘 배아름송이 최파타에 등판하셨다. 근데 아름송이는 좋겠다. 옆에 든든한 남편 재혁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네. 든든해요. 진짜. 아니 근데 또 아까 재혁 씨는 또 재혁이 느낌 딱 하니까 벌써 말투가 달라져요. 해봐요. 네, 오늘 저희 와이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저런 사람 뭐가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너도 어디에 씌인 것 같고. 일단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미남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얼굴에 일단 반한 걸로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배아름송의 캐릭터가 그 오징어 지킴이거든요. 맞아요. 물론 거기서는 잘생긴 캐릭터긴 하지만 네. 청자 이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혁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외모일까 현실에서 그걸 써놨는데 한 차은우 정도 되지 않을까 차은우 씨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관심도 없지만 자기 남편 엄청 그러니까요. 지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생긴 건 저렇게 생겨도 얼마나 여자들이 가만 안 내비두는지 아느냐. 내가 단속을 해야 된다. 막 예.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재용 오빠를 이제 개그맨이 되기 전부터 계속 응원하면서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자꾸 제 남편으로 많이 나오니까 예. 이제 더 예뻐 보이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영이가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그래, 재영이가 얼굴이 좀 그래도 참 귀엽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참 귀여워. 근데 그거는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아 진짜요? 저희 어머니도 너가 얼굴이 좀 그래도 귀여워. 진짜. 잘 됐네. 근데 이제 댓글에 부부는 닮는다더니 배아름송이랑 혁이랑 조금 닮는 것 같아요. 이 댓글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막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역정을 내시고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렇죠, 그건 공감 못하지. 공감 안 하시던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예. 전병민 씨가 헉 마주님 최파타에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어. 야. 정말. 근데 오마주 이게 본명입니까? 아니요 활동명이고요. 본명도 꽤나 특이해요. 예. 김마주거든요. 오빠가 서로 제가 마주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잘 살아라. 예, 우리 한글이네요. 네, 순 한글 이름이에요. 예. 예. 오 마주. 네. 그래서 내가 오마주 하니까 금방 기억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 앞에서 말했을 때 오마주 씨 막 이랬잖아요.
아 김마주구나. 네. 네. 이제 오마주로 바꾸고 근데 이제 검색하면은 사전에 안 나와. 오마주 원래 뜻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 뭐 영화도 개봉하고 예. 프랑스어 존경 그런 예. 뜻도 있다 보니까 제가 김마주로 활동할 때는 사람들이 근데 너 왜 오마주로 활동 안 해? 이랬거든요. 오마주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너 김마주가 훨씬 입에 잘 붙어. 나 어디에 장단을 맞추는 건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철저한 타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뭐 레스토랑 오픈하면 네. 아 여기 무슨 메뉴를 꼭 하나 해, 해 뭐 하고 해서 하면 절대 안 오고 저도 제 눈썹 문신할 때마다 사람들이 네. 어 왜 거기서 했어 내가 안 돼서 하면 더 잘하는데 막 아우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해서 없으면 또 아우 저기서 하지 그랬어 막 난리가 나요. 맞아요. 김성형 씨가 네 최파타 나오시면 인기 많아지는데 마주님 바빠지실 거예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네. 성공하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아, 2893님이 마주씨 오피스 빌런에도 나오시죠? 얄미운 직장 상사 연기할 때 우리 회사 팀장님 보는 것 같아서 진짜 열받아요.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실까 몰라. 맞아요. 저도 오피스 빌런도 봤어요. 이게 김구라씨 나오시는 네. 거잖아요. 예, 예. 신동엽 선배님. 아, 네. 아 그래요? 김구라씨가 아니고 신동엽씨구나. 예, 예. 하여튼 봤어요. 예, 그래서 연기 참 잘한다. 하긴 사실 연기를 굉장히 잘해야 코미디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 사실 연기를 이렇게 표출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개그우먼이 되기 전에 제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을 봤는데 좀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된 케이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연기를 하라고 해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연기를. 네.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개그 프로그램 폐지되고 그리고 뭐 연기를 이렇게 펼칠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피식대학이 이렇게 컨텐츠를 하면서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맞아. 먼저 하겠다고 최초로. 한 거거든요. 아 정말. 네. 최초로. 그래 저희... 되게 적극적이야. 네. 맞아. 진짜 적극적이고 최초로 저희 컨텐츠 보통 할 때는 저희가 네. 항상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데 마주가 먼저 자기 캐릭터 다 짜서 나 이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안 돼. 근데 그때는 저희가 유명할 때도 아니었어요. 진짜 저희도 처음 초창기였는데 마주가 저희 걸 너무 재밌게 보고 그냥 같이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안을 해줬었어요. 그때. 진짜 제 연기 욕심을 이 피식대학을 통해서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자신의 그 캐릭터를 다 짜서 배아름송이의 그 지금 캐릭터 말고 처음에 귀연희라는 귀연이라는 되게 08학번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예, 인터넷 소설 작가 예. 뭐 인터넷 소설 쓰고 그런 캐릭터를 제가 짰었어요. 그때 뭐 반윤희도 있었고 해가지고 근데 피식대학이 그때는 다들 막 몰카가 유행이던 시기였는데 그 몰카도 했었지만 다른 컨텐츠를 이렇게 주력으로 계속 만드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고 싶다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할 때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해오고 그래서 뭐 저희 촬영할 때 술술술 진행이 잘 됩니다. 막 젤리 슈즈도 외국에서 막 배송해서 받아오고 2개월 걸려가지고 맞아 젤리 슈즈 한참 그거 없으면 또 행세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젤리 슈즈의 캉캉 치마에 2개월 걸렸어요. 젤리 슈즈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우리가 훅 보는 게 이렇게 많은 준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최진경님이 오마주님 너무 예뻐요. 피식대학에서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요. 결혼은 아직 안 하셨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혼이고 예. 엄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애인도 없으시고. 예.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나 이런 남자랑 결혼하겠다. 오히려 좀 마냥 그냥 이상형보다는 이렇게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식으로 많이 하니까 결혼 생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부지런한 사람 좋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좀 키 크고 어깨 넓은 사람이 좋은 게 제가 한 어깨 하기 때문에 저를 조금 이렇게 안아주는 네, 안아줄 수 있는 그럼 재혁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근데 왜 입술이 팔을 떨리시죠? 아니 뭐 립밤 좀 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침이 마르네. 한 어깨 하시는데 어깨 뽕을 또 달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실제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서 너무 빵 터졌어요. 그 오마주님 이제 나이도 차서 더 좋은 남자 만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둘이 결혼하세요. 그냥 애나 이렇게 된 김에 하세요. 약간 이런 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치, 근데 그치. 저는 이제 오빠들이 또 민수가 너무 잘 됐잖아요. 정말 친오빠 같은 그런 그러면 마음으로
뭐 물론 외형적인 거는 뭐 재영 씨지만 민수하고 재영이하고 그래도 결혼한다면 어떤 쪽이? 아, 둘 중에요? 예. 어, 개인적으로는 어 거짓고를 못 면할 것 같아가지고. 경제관념이 있는 그래요. 남자가 내가 생각해도 제가 결혼하면 좋은 남자예요. 민수는 연애할 때 짜릿하죠. 아, 그래 그래 좋은 남자 스타일일 것 같아. 그래 그래 아, 연애할 때 짜릿한 거 괜찮지. 아, 매번 새로운 예. 매력으로 다가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속을 뒤집어 놓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채영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어, 잠시만요. 오늘의 주제를 네, 네. 어,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면입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특히 회사 직장 동료들,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사회생활 할 때 어, 내 진짜 모습은 감추고 이미지 관리하는 경우 많죠. 회사에선 웃음과 리액션도 많은 사람이지만 집에선 누구보다 무뚝뚝한 아들일 수 있고요. 집에선 돼지우리를 해놓고 사는데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선 세상 깔끔한 척 한다거나 성격 취향 다 안 맞아서 힘든데 앞에선 둘도 없는 친구인 척 할 때도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네. 어, 네. 사연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사실 뭐 가면 다 쓰죠. 네. 쓰죠. 근데 연예인들이 확실하게 많이 쓰죠.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이 빨간불 들어올 때랑 안 들어올 때랑도 다른 연예인들이 어. 엄청 많아요. 그 요즘에 그 되게 뭐 부캐 뭐 이런 말을 예, 되게 예, 예, 어, 유행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말로 페르소나라고 아, 그렇지, 이제 그렇지. 예. 부모님이랑 있을 때 내가 다르고 회사에서 예, 내가 맞아. 다르고 여기 일할 때 다르고 한 것처럼 진짜 그냥 그게 가면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각각의 그 페르소나가 다른 맞아, 것 같은 맞아.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가면은 사실 조금 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숭 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의야.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잖아요. 뭐 맞아. 처음부터 뭐 이거 내가 다 먹을래 뭐 이래. 그러니까요. 사실 배려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 아 배불러요. 그리고 집에서 막 밥통 들고 그런 것처럼. 볶음밥 해먹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어, 나에 대해서 네. 좋은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 계속 페르소나가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내가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자기랑 바깥의 자기랑 너무 다르면 이게 어느 때는 현타가 오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네, 예, 예. 현타. 민수 씨 많이 쓰시잖아요, 가면. 어때요? 민수 씨, 아, 민수는 네. 쇼핑할 때 제일 자유로워요. 그때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도 그러니까 최근에 제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말을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뭐 회의할 때 뭐 이렇게 말 그렇게 많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가 말 좀 해라. 어. 연예인이 그렇게 왜 말이 없냐. 연예인이. 근데 말하니까 이게 어머니도 이제 대화를 끌어내는 방식이 예. 뭐 그냥 그럼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요즘 막 바쁜 거 없어? 이게 아니라 말 좀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하기 싫은 거예요. 말을 원하니까 말을 그냥 요청하는 거. 어 말 좀. 어? 네 막... 그렇게 방송에서 재밌더니 엄마 앞에서 좀 웃겨봐. 그래 말 좀 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약간 무뚝뚝한 아들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완전 그런 거 같아요. 대부분 아들 들이 집에서 말을 안 하죠. 맞아요. 어. 맞아. 근데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여자 앞에서 뭐 엄청 웃기고 난리치고 막 이러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제 아, 저 남자는 평생 날 웃게 해줄 거야 하다가 진짜 울죠. 그러니까 어. 연애 초기에 여성분들도 가면을 많이 쓰지만 남성분들이 약간 쓰는 것 같아. 엄청 쓰지. 자기 본 모습 숨기고 보통 여성분들은 이쁜 모습 보이려고 가면을 쓴다고 하면 남성분들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능력? 아니 너를 지켜주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남자애들끼리 있을 땐 되게 왈가닥처럼 이렇게 노는데 여자만 만나면 되게 젠틀한 척. 젠틀한 척 맞아. 젠틀한 척. 되게 매너 있는 척. 나는 뭐 이 얘기가 너무 웃겼던 게 진짜 사랑에 빠지면 또 다른 자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샤워하고 막 3시간을 갖고 달려가서 막 도시락 그 앞에 놓고 그쵸. 막 살짝 없어지고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인데 전 아직도 웃긴 게 이시영 씨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매일 새벽마다 이제 막 이제
한강을 뛰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새벽마다 새벽에 같이 뛰어줬대요. 그렇고서 너무 감동받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지가 한 번도 안 뛰어요. 못 일어났는데 못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이면 인정해줘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더 대단해.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을 못 못 일어났는데. 아, 사실 그거는 쉬워요. 그냥 원래 자기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사연 볼게요. 7970님이 맥주병 숟가락으로 잘 따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앞에서 한 번도 안 따고 내 손 부리다가 친구랑 같이 술 먹다가 애인이 있는 걸 까먹고 개운하게 뻥뻥 따버려서 남친의 표정이 많이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기영씨 미안해. 나 이런 여자였어. 와 이거 배아름송이도 이럴 수 있다. 아, 예, 약간 그런 그렇죠. 저도 약간 소주 요렇게 돌렸다는 스타일이거든요. 소주 알코올을 그 상대방 눈에다가 튀겨줘야 돼. 톡톡 해가지고. 진짜 자연스럽다. 그치. 와 근데 이렇게 회식할 때 막 이렇게 직장 상사 있고 이럴 때 네 잘 오셨어요. 막 네. 갑자기 소주 막 그렇게 팍팍 따면 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 뚜껑 아 따개가 어디 있지? 아 그냥 할게요. 죄송해요. 이하나님이 네 저는 남들한테는 거절 한 개도 못하는 무조건 네네 하는 예스맨이지만 남자친구한테는 무조건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화만 계속 내요. 아, 맞아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는 강아지 아닌가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예예 하세요. 뭐 운전 몇 개 그럼 운전해야지. 번지점프 그래 한번 해봐야 돼. 인생 즐겨. 나 돈 막 써서 그래 한번 써야지 뭐 또 써야 들어와. 근데 지 가족이면 안 돼. 하지 마. 운전 뭐하러 배워. 위험해. 야 돈 아꼈어. 안 돼. 쓰지 마. 그거 뭘로 사.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해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했을 때 혹시라도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어쩌나 하는 그 불안감이 있어서 거절 못하는데 남자친구는 다 받아주는 거지. 거절해도.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 앞서고 자꾸 이제 그쵸. 하는 거지. 아 잡으면 고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사실 내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하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근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현주님 거는 우리 4부에서 자 피시타임 잠시 후 4부에서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가면 오늘 주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실 수 있어요. 화저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화적인 파워 타임 정재영 씨 정재영 씨 네 네 혹시 또 지금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네네네 네. 김인수 씨 네 네 김인수 씨 요즘 뭐 다 알아보죠? 예 좀 많이 알아보십니다. 뭐 어떻게 하고 다녀요? 고개 푹 숙이고 다녀요? 아니면 선글라스 쓰고 다녀요? 아니면 저는 의외로 좀 고개를 좀 숙이고 다닙니다. 예, 뭐 성수동 가서 고개 빠바지 들고 머리 세팅하고 돌아다닐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아, 고개 숙이고, 아 그게 더 웃겨. 누가 본다고 고개 숙이고 다녀. 네. 그리고 배아름송이 오마주 씨와 피식타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가면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달라지는 내 모습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현주님이 전 남편이 연하라 가끔 말이 막 나올 때 야! 하면서 와다다다다 하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는 여보 하면서 나긋나긋하게 말해요. 맞아 요즘은 옛날에는
아유, 그래도 남편한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요즘 뭐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반말하고 그쵸. 막 야 네가 그랬어? 저 갖고 와 뭐 이런 거.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네. 말하는 사람들 같아요. 요거는 약간 느낌이 그 인질 잡혔을 때 경찰 지나가면 갑자기 친한 척하는 것처럼 야 웃어 야 웃어 그래 그런 부분도 많아 네. 둘이 있을 때 막 이러다가 특히 연예인 부분은 그럴 것 같아 아 카메라 의식이 많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왜 사람이 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머야 둘이 쎄하더라 얘 불안해 얘 슈퍼 한 바퀴를 도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뭐 이러면 괜히 이제 불화설이 있는 거야 어우 어떻게 결혼해? 어우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예전에 그 여자 친구 만날 때 그 좀 애교가 좀 있는 스타일. 아 지금 뭐 지금도 애교가 좀 많지만 근데 이게 제 부모님이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 이제 하는데 민수가 그때 당시 여자 친구가 민수가 참 좋아요. 애교도 참 많고 이게 한 거야. 왜냐면 부모님 무슨 충격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충격에 배신에 저래봐 저러니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막 이런 거지 맞아요. 네. 아들내미 키워봐도 예. 소용없다 이게. 그러니까 식구들은 너무 놀래지 그렇죠. 사실 가끔. 진짜 식구들은 그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회에서의 모습을 절대 안 보여줘요 그래 그래서 저도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랬을 것 같아 아니 제가 누구를 웃긴다고? 네가 뭘 웃겨 누구 말고 뭘 웃긴다고? 네가 웃지 뭘 웃겨 약간 그래 이런 네. 게 많아 그래서 가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는 안 셀 때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뭐 우리 조카들도 고모는 너무나 우리를 그렇게 보지 뭐 그치만 안 그래 그래서 절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그게 가면이구나 안 새 아, 진짜 절대 안 새 그거 집에 오면 그냥 밑이 없어 완전 그냥 너무 새 게으름뱅이에 그냥 정말 예. 김정민씨가 네, 저는 결혼 22년 된 여자인데요 남편과 스킨십이 좋은데 안 좋은 척을 22년째 하고 있어요 이건 고수다 진짜. 진짜 고수. 네. 근데 너무 안 좋은 척을 하면 남편이 진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점점... 22년째면 이거는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러면 남편이 근데 이제 스킨십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계속 그 원하나 봐요. 아, 네. 22년이 됐는데 밀당을 하는 밀당을 거구나. 네. 안달락이야.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밀당을 하고 있나 봐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가면인데요. 배 아름 속에 여기 싹싹 늘려. 지금 약간 배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쓰지? 아 무서워. 공개할 때 써야 눈이 너무 무서웠어 방금. 그래 딱 그럴 때 되게 그 딱 배 아름 속에 무서운. 막 눈광이었어요 방금. 이 원호 씨가. 우리 와이프 진짜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서 집안일 전혀 안 하게 생겼는데요. 밥도 매일 새로 지어주고 그리고 출근 안 하는 주말은 거의 10첩 반상으로 차려준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진짜. 건 사주팔자의 아내복이 있는 거야. 진짜. 아내복이 있는 거야. 맞아.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있는 게 그 예. 겉으로는 완전 막 놀러 댕기고 막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고 날라리 막 날라리 갖고 막 그런데 남편한테 그 매일매일 요리해 주고 아침 밥 차려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똑부러지게 그래. 근데. 예. 근데 또 반면에 정말 참하게 생겼는데 더럽고 막 장도 막 단 거 먹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근데 막 요리도 못해. 라면도 못 끓여. 진짜 속 터져.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재테크를 겁나 잘해. 아 그러면 뭐라도 잘하면 좋지. 근데 돈만 써 만약에 그러면 그럼 뭐 처복이 없다 이렇게 사주에 처복이 없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잘 살아. 왜냐면 예. 남편복이 있거든. 뭐 그런 식으로. 그분은 이제 남편복이 있는 걸로. 근데 진짜 저렇게 날라리 같이 생겼는데 저렇게 막 매일같이 남편 밥상 잘 차리고 예. 아이도 너무 잘 키우고 이런 육아 공부도 있죠.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똑부러지게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 남자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참 알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 같이 살아봐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때요, 마주 씨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마주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저요? 저는 솔직히 약간 따진다면은 나는 남편복이 있겠구나.
처복은 아니겠다. 상대방이 그 막 요리 같은 것도 그 인별그램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가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진짜 검증을 해봐야 된다. 검증을 해봐야지. 후보자 청문회 해봐야 모른다, 된다. 모른다. 아니 어쨌든 재영 형이랑 저랑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어제 좀 선별하는 뭔가 좀 그런 방법 같은 게 그러니까.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저도 이렇게 뭐 막 요리를 잘하고 막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저희 어머니가 예.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 누나는 이미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살림 잘할 것 같고 그냥 그 자기 사는 일상의 모든 게 다 깔끔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나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 아 지금이야 뭐 이제 뭐 많이 알려졌지만. 저도 이렇게 되게 막 솥밥해서 막 탁 주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 맞아. 저도 처음에는 배달 음식만 시켜주죠. 진짜요? 배달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저는. 난 딱 봐도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저는 이제부터 계속 봤을 때 정말 떡순이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정말. 네. 날라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저도 이 최하정의 파워타임 나온다고 하고 혹시 이렇게 살짝 그냥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예. 최하정 선배님은 어떤 스타일이죠?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알아가면 좋나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정말 똑같으셔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똑같으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가 가면 이런 게 없고 정말 똑같으시고 맞아. 뭐 한 가지 또 추가한 게 그냥 빛이 난다. 빛이 피부에서 이건 근데 이건 저희가 진짜로 얘기하는 진짜 거예요. 찐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빛이 안 나. 너무 먹었어 이제. 눈이 안 떠져. 아니에요. 빛나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 처복 남편복 이런 거가 남자도 연애할 때 얼마나 잘해. 그러다가 딱 결혼하면 그렇게 확 바뀌는 건 맞아. 그건 나라님도 못 관여를 못해. 남자는 그 어떤 외모나 뭐 성실함 뭐 이런 거는 그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게 그 이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주식 투자하고 무슨 막 코인하고 막 갑자기 어디에 막 사업한다 그러고 막 이런 거는 연애할 때 도박하고 이런 건 연애할 때 알 수가 없어. 그렇지. 투자하고 막 그게 크리티컬한 거거든 사실. 저희 아빠도 결혼할 때 엄마가 충격 받았대. 돈을 여기저기 하도 빌려가지고. 진짜.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어. 요즘은 다 그런 걸 떼어본다 그러던데. 사실 재산을 이제 다 밝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내가 얼마 모았고. 뭐 빚이 얼마나 있고 그치 근데 그런 건 이론이고 다 안 그러지. 너무 사랑하는데 뭐 사실 빚 있다고 또 이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고 맞아. 심지어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러면 이제 병이 도지는 건데 되면 그렇게 결혼을 하 약간 결혼정보업체에서 결혼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 잘 안 볼 것 같은데 좋아요. 자 최명순 씨가 신랑이랑 썸 타던 시절 제 다리를 보더니 어쩜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잔털도 없어 하길래 타고났어 했는데요. 지금 결혼 10년 차 제 다리 굉장히 풍성해요. 컬도 있고요. 신랑이랑 면도기 공유합니다. 털이 있을 정도면 부승부승한 거야. 부승부승한 거야. 소위 이제 짜장라면이라고 하죠. 개미지요. 개미. 네네, 개미지요. 근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썸 탈 때 어쩜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잔털도 없어 막 이럴 때 아니야 나 원래 부승부승해 막 그럴 필요는 없는 맞아, 거잖아. 그쵸.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뭐 사실 그때 알려주면은 결혼까지 고려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때 또 얘기해봐야 또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게 연애니까. 그렇죠. 네. 남자 입장에서는 그 약간 감추는 게 좋나요? 저는 감춘 거 굉장히 좋아해요. 가면 완전 쓰는 거. 제가 네. 큰 코 안 다쳐봐서 그래. 아니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쌩얼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남편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남편이 리스펙트할 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사귀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도. 와 임보라님이 저는 집에 책이 많아서 집에 오는 손님마다 책 많이 읽는 줄 아는데 책 수십만 하고 있어요. 장식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수도 책 많이 읽는 척 한다고. 읽는 척. 그렇죠. 저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책 구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어쨌든 민수 옆에서 보면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민수 집이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민수가 책을 많이 사니까
그걸 다 읽진 않지만 한 10권 사면 한 권은 읽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건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수가 맞아요, 책을 맞아요. 워낙 또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서량이 늘어났다. 그렇죠. 100만 권 정도 사니까 이제. 그리고 요즘은 목차만 뚜룩해도 네. 내용 나오니까. 그렇죠. 네. 책 제목 보고 되게 내가 똑똑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뭐 아우 저 뭐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뭐 어우 저 뭐 밥 못해요. 뭐 이런 거가 한참 그럴 때면 아주 예전에 네. 요즘은 운동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책도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맞아. 뭐 이런 게 각광을 받으니까 그런 척을하는 것 같아. 맞아. 심지어 여성분들 중에서는 남성분들이 게임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저 게임 좋아해요. 저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어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걸리잖아요. 얻어 걸리잖아요. 마치 남자가 생각할 때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영이는 조심해야 돼. 저런 걸 많이 하니까 그 공략법이 엄청날 것 같아. 그렇잖아. 연애 프로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연애 프로 많이 봐서 그래. 난 재영이 연애 프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저 네. 너무 나가 보고 싶은데 제가 나가면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단기 속성으로 하는 거에 좀 약해서.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 그 호흡이 길어 한. 한 달이나 한 4주 찍지 않아요? 4박 5일에서 5박 6일에 끝나요. 아, 그래? 예. 모든 프로그램 다 그래요? 그래,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제작비나 그 숙소 그러네. 대여비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저기 안 나와가지고 형은 그래도 적어도 3년 정도는 쭉 지켜봐요. 저는 저는 기본 한 기본 3년 보고 갑니다. 예, 만기 3년 보고 군대 장기 예, 근데 중요한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상엽 씨가 제 소울푸드는 떡볶이인데 아내가 떡볶이 만들어준 거 먹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알고 보니 밀키트였어요. 이런 건 밀키트 쓰는 게 나아. 진짜. 떡볶이 맛내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요? 저는 약간 이거 경험담이거든요. 진짜로. 저는 떡볶이는 자신 있어요. 근데 그때 떡볶이가 아니라 다른 음식이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남자친구가. 떡볶이 별론데. 아니요. 떡볶이는 저는 잘하는데 다른 음식을 밀키트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비밀로 했죠. 그치. 그걸 밝힐 필요가 뭐 있어. 그치.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요리 잘하면 엄청 호감이 가죠. 그럼요. 네. 근데 여자도 남자가 요리 잘하고 그럼 뭔가 맞아요. 아는 사람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몇 개 갖고 돌리지. 뭐 파스타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네. 남자와 여자가 그 요리 잘할 때 느끼는 그 어떤 호감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어떡해요? 여자는 남자가 요리를 잘하면 되게 섹시하다고 느끼는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하이엔드급이야. 많이 알고 뭐 이렇고. 근데 남자는 여자가 요리를 잘하면 나를 케어를 잘해 와이프 같다. 결혼 상대다. 저도 바로 그러면 손자까지 생각해버려. 그렇지. 나도 바로.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막 칼질 막 어설프게 하면 약간 호감도가 떨어지나요? 그것도 귀여울 수 있지만. 맞아, 귀여울 수 있는데 결과물이 좋으면 귀여울 수 있고. 근데 네. 또 칼질을 못하면 좀 리스크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진짜 요리를 잘하면 진짜 무조건 결혼까지는 생각해. 진짜. 맞아. 그래서 음향 효과만 내면 돼. 남자가 다른 거 쳐다보거나 저쪽 TV 보고 있을 때 딱딱딱. 호강이나 되고 그리고 옆에서 밀키트 쓸 거야. 봉지만 싹 해가지고 포개서 잘 버리면 돼요. 3202님이 네 장모님이 지금도 비녀 꽂고 계량 한복 입고 생활하셔서 식사하실 때 동치미, 나물, 굴비, 잡채 이런 거 드실 것 같았는데요. 요즘엔 마라탕과 크림치즈 파스타에 빠지셔서 매주 드세요. 아 지금도 비녀 꽂고 계시는구나. 네. 최은숙 씨가 저 식품 영양학과 나와서 영양사 오래 하고 조리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근데 요리 솜씨는 꽝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는 대량급식 스타일이라 적은 양은 못한다고 늘 변명하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이러기 쉽지 않지 않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컴퓨터 공학과잖아요. 예. 근데 제가 컴퓨터 그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관둔 거예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여기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이 마음이 안 가면 요리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안 가면. 마음이 안 가면.
뭐 베이킹 같은 거 다 뭐 이렇게 레시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지가 해야지 되잖아. 안 하면 못해. 맞아. 그리고 누나 그 요리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요리 하시는 분들은 느끼잖아요. 이게 아무리 레시피대로 하라고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맞아.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딱 센스의 차이라서. 감이지. 감. 요리는 감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감이지. 근데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유, 잘하시던데. 네. 왜냐면 내 또래 사람들은 그냥 잔치상 후두둑 다 차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 4명 이상 와도 버거워요. 이거 몰라 이거. 오마카세 스타일이시구나. 그치, 그치. 하나씩. 예. 그 중에 한두 개는 약간 배달시킨 걸로. 섞어서. 강예빈 씨가 아빠가 전기과 나오셔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 고장나면 아빠가 다 고칠 줄 알았는데 콘센트 꽂고 사용하는 것 고장나면 엄마가 다 고치세요. 그래. 전기과가 무슨 소용이야. 맞아. 이거 진짜 저 이것 때문에 컴퓨터 잘하게 됐다니까요. 아까 컴퓨터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컴퓨터 잘할 줄 알고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전 못했는데 이젠 잘하게 됐어요. 그치. 그거에 대해 또 부응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하면서 잘하게 됐어요. 네. 하면서. 나. 아이고 진짜 가면이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네. 진짜 이게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랑도 되게 가면을 쓰게 되잖아요. 네.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근데 네. 되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혼자 있고 싶은데 그 주소지에는 사람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혼자 있는 공간도 있지만 또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맞아요. 에이. 아,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또 내가 혼자 할 때는 좀 없어져주는 네.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둘이 같이 사는데 얘가 맨날 밖에 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 마음이 있어요. 맞아, 맞아. 예, 딱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뭔가 일탈하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네, 그렇죠? 진짜 결혼은 네. 쉽지 않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자, 광고 듣고요. 자, 우리 마주 씨. 네. 오늘 최파타 어떠셨어요? 뭐, 설마... 벌써 끝인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원래 지금 시간 봐요. 그냥 재밌게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네 본격적으로 뭔가 털고 싶은데 이제 커피하고 빵 나왔는데 나가래네. 직접 빵 나왔네. 이제 나왔는데 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사랑스럽네. 세지가 않네. 예예 더 세게 해요 배아름 송이. 예. 네, 힘 좀 적으겠습니다. 우리 전자담배. 예. 네. 아니 오늘 조금 예쁘게 보인다고 옷도 예. 좀 이런 걸로 입고 오고 예. 귀걸이를 제가 원래 안 하거든요. 예. 귀가 너무 아파요 지금. 귀걸이가 거의 그 여기 목 뒤를 시리얼을. 뚫을 만큼 헤드폰을 쓰는 예. 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뻐. 정말 다음번에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나와주세요. 예, 뭐 귀걸이 없이 예. 편하게 조금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재영 씨랑 민수 씨는 미쿡 네. 미쿡 예. LA 네. 예. 미국 잘 다녀오세요. 아우, 그럼 우린 3주 뒤에 만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뭐 미국 다녀오시니까 영어로 한번 뭐 예. 케네스가 예. 영어로 그럼 인사 예.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Yeah, it was such an amazing time. Yeah. So see you 3주 뒤에. Yeah, 반가. 좋아요. 자 그러면 학수고대하겠습니다. Looking forward to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만나는 거. 미국 가서 최파타 못 오는구나. 수요일 너무 심심하겠다. 455님 아유 저희가 공백을 참겠어요. 아유. 또 다른 분들 딱딱 갖고 오죠. 기가 막힌 게스트 분들이 또 나오시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Hello, hello, hello.